어려워요. 이렇게 외국인들이요. 한국말을 하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요. 든든한 도움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도움이라고 하면은 그 전시장의 그 어여쁜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 도움 말고요. 뭐 집안일 돕는 가사 도움이나 아니면 혹은 행사 도움이 같은 거 말고 국제교류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아, 국제교류 도움이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바로 안동대에요.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이 돕는데요. 이 국제교류 도우미 학생들이 우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함께 보시죠. 이곳은 안동대학교인데요. 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가 있나 봐요. 역시 홍 교수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차피 도움이 세 명이면 되니까 손바닥이에요. 어차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발표에 올릴 깜찍한 일동과 노래까지 국제교류 도우미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무대에 오르기 전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지금부터 2007 한국어 발표회를 만나보시죠. 박수 소리와 함께 마주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도 잘 못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웅들을 만난 후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들 상당히 진지하네요. 그렇죠. 이곳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체로 중국권에서 왔는데요. 첫 타자 오메나 학생의 한국어 발표가 끝나자 1조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다 도우미 학생들이 도와주는 거구나. 그럼요. 노래하고 춤 때 보면 한국어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보시면 이렇게 커닝 테이프도 준비해뒀답니다.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박수 소리 요란한 가운데 아직도 발표의 내용을 적는 친구도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발음 같은 게 가르치는 게 좀 힘들고요. 노래를 아주 짧긴 되게 짧은데 외우려고 하니까 좀 그게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일동을 잘하고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숨겨진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음악과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취미도 한국어로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어 3교인 후동파 학생 개인적인 메시지를 은근슬쩍 전하는데 어딜 가나 이런 친구 꼭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었던 김치도 이제는 식탁에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는 한국인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 도우미들 덕분이죠? 네. UCC 같은 하청대에 놔둔 영상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이벤트적인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휘자가 공장갑도 한국말 잘하네요. 정말 색다른 지휘자였습니다. 한국 분이니까. 그렇죠. 하이라이트 4주 장기자랑 시간인데요. 박수현 도우미 말대로 정말 색다른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야, 저 친구 거의 뭐 제 수준인데요. 최고를 찾자라 해도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모두들 지휘에 따져 드는 순간에도 교수님은 점수를 매기십니다. 저 친구는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독특한 이 친구 덕분에 한국과 중국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준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때도 이런 애교 섞인 질문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한 달? 네, 한 달 만인데도 정말 우리나라 기업 대단하죠? 그래요. 특히 이 친구는 한국에 온 지 넉 달 정도 됐는데요. 일본도 없이 말하는 게 거의 한국 사람 다 됐더라고요. 네. 여자친구인가 봐요. 보는 친구들이 신기한가 봐요. 그럼요. 이제 다시 오전 장기자랑 순서입니다. 행여나 외국 친구들이 춤을 잊을까 해서 도우미도 나섰는데요. 우리 중국 친구들 비록 한두 달 연습한 거지만 실력이 대단하죠? 네. 와.
그래서 이렇게 큰 박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댄스. 이런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국제교류 도우미들의 도움으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러시아 언어로 통한 저도 이번 도움이 있으면서 러시아에 가서 1년 동안 똑같은 환경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고 이렇게 다시 한국에 찾아온 러시아 친구에게 제가 받았던 만큼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나고 수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눈에 띄던 그 친구죠? 그럼요. 사실 저는 오늘 참가한 모든 외국인 친구들과 도우미들한테 상이 아니라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요.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추억을 위한 사진 한 장 남길 시간인데요. 현재 모두 모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2시간 동안 진행된 짧은 행사지만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었답니다.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지금 행사를 보고 있는데요. 차츰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하고 이번에 만난 중국인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하고 다양한 행사가 많아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뭐가 좋은데 환경이 역사적인 것 같아요. 서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젠 국제화 시대 안동을 찾는 외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제교류 도우미가 있어서 즐겁다는데요. 비록 국적은 달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외국 학생들과 도우미들의 소중한 우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어 발표회가 있다는 게 참 이 가슴에 짠한데, 네. 야, 이 국제교류 학생 이 도우미들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이 한국어 발표회는요, 1학기 통틀어서 3, 4번 정도 하는데, 이때 유학생들이 정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표회를 준비하는 동안 1:1 개인 레슨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국제교류 도우미가 한국어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안동대학교에서는요, 국제교류 도우미들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공항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픽업을 시작해서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MT며 체육활동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하는데,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왜? 쇼핑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야,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남을 돕는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도우미들 덕분에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교류 도우미 학생들 앞으로 더욱더 어깨가 무거울 건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요. 더욱더 많은 활동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김수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